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양시장 오름세긴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고 FOMC를 앞두고 개별 장세가 이어집니다. 전략이 더 중요할 때죠.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IT 소부장에 빠지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갈 때가 됐죠, 사실. 왜냐하면 결국 5월 말에서 6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알려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선매수가 일부 유입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바닥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한국은 2차 전지. 한국은 2차 전지. 네, 뭐 사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리비안이라든지 또는 니콜라 같은 경우에 상당한 상세를 다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표적으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런 미국에 대한 2차 전지나 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중국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미국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세가 결국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이슈를 본다면 우리가 전일 있었던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테슬라가 인도 공장을 지금 세우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하다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결렬이 됨으로써 한국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4680 배터리,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얘기하는 부분, 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를 잠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BM, 그 LNF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그에 따른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컸지만 오늘 반등을 강하게 나타내므로써 결국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현대공업이 오늘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공업에 대한 부분도 키워드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테슬라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네. 가진 분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좀 더 지켜보셔야죠. 지금은 6월 달까지는 무조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선별적인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2차 전지도 확장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하셔서 지금은 빠져있다고 기죽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도 바로 이 리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일 이제 엑슨모빌,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알코어, 그 다음에 엑슨모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바로 엑슨모빌인데 이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리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국내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수산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인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광원에너지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광원에너지만큼에 대한 강한 상승세는 동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대한 부분을 수입하는 방안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리튬에 대한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위에서 8위권 정도 됐고 우리가 칠레라든지 또는 아르헨티나 또는 호주 같은 경우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상당한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관련주도 살펴보죠. 네, 오늘 이제 오픈 AI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챗GPT에 대한 모바일 앱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PC용에 대한 접속이 되고 있고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은 되지만 모바일 앱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앱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접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 오늘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넷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호환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가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뭐 한 개당 뭐 80원, 90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바일 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오늘 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또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있지만 결국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테마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놓여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단기간에 1000%에 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난 다음 현재 조정 구간에 조금 놓여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음성이라든지 또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술력이 부각될수록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렌드는 PCB, 바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2분기부터는 반등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흐름부터 네. 관련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PCB는 일반적으로 이런 휴대폰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판이라고 하죠. 초록색에.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판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 우리가 PCB라고 하는데 심지어 냉장고에도 있고 세탁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앞에 와이퍼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기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기초 베이스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대신에 단가가 대단히 낮게 잡힙니다.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기도 이 사업을 엄청나게 했었지만 지금은 사업 규모를 엄청 줄여 있는 상황이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다방면에 대한 PCB를 납품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MLB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낮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또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산업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군들은 주도주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2등, 3등 정도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볼 수 있는 가치적인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장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우리가 과거 공략을 했던 아비코전자도 바로 이런 전장용 PCB 관련된 부분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급등 양상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은 자회사 테라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테라닉스가 90% 이상이 자동차 PCB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기업도 이제 PCB를 바로 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DDR5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는데 DDR5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우리가 대덕전자라든지 또는 심텍 그리고 타이거일렉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타이거일렉은 이제 신고가를 갖고 대신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 권역이 있다 보니까 주가적인 재평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폴더블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H라든지 또는 TKT 같은 기업들은 애플 향에 대한 납품처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DAP는 이제 우리가 폴더블 관련된 부분에서 또 5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인터플렉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자재 관련된 부분에 납품이 또 들어가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기업이 두 군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하푸른테크. 요 기업은 이제 우리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함께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또 우리가 VR 기기에 또 납품이 들어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CB, 전자기기 다 들어가다 보니 관련주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원픽은요? 일단 자동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산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확대가 가능하고 이 기업이 현재 국내와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납품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지금 고사양 모델이라는 전기차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감안했을 때 현우 산업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6,700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현우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